신나는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드는 사람들 보이시죠? EDM 음악 축제가 시작된 건데요.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빠른 템포에 하늘까지 맑고 파래서 모두 들떠 있습니다. 너무 좋아요! Tell us how we could enjoy your music properly. I think whatever you feel, you go with. You dance, you jump, you know, whatever's coming to you. So let loose, be yourself, and enjoy the time. 무대 위 DJ의 신호에 따라 관객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릅니다. 어둡고 좁았던 클럽에서 넓은 야외로 무대를 옮긴 건데 잠실종합운동장이 좁게 느껴질 정도입니다. 네, 음악뿐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복장을 입고 이렇게 어울려서 놀 수 있는 하나의 복합 문화의 장입니다. EDM 음악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, 일본, 태국 등 세계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 시장 규모도 2012년 약 5조 원에서 2015년 약 8조 원으로 급증했는데 페스티벌 등으로 올리는 매출이 음원과 음반 판매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. What is so, you know, fun and great about the EDM music? I think that electronic music, it brings a lot of different people together. Korea is notoriously a very, very energetic crowd. So it's one of my favorite places to play music. 70, 80년대 인기였던 록 음악이 2000년대에 들어서서 록 페스티벌로 전성시대를 열었다면 최근엔 EDM 축제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.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는 음악은 이 EDM 음악이고요. 만약에 모차르트가 지금 현재 태어났다 그러면 아마 EDM 프로듀싱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지난해 사흘간 15만 관객을 모았던 울트라 코리아를 비롯해 하이네켄 프레젠트 스타디움 등 세계적 규모의 EDM 축제가 오는 9월까지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. MBC 뉴스 김나리입니다.